이스터 브레이크 저에게 한 달간 방학이 주어졌습니다. 10일간 크로아티아를 갔다 오고 7일간 일상생활, 나머지 7일은 크루즈 여행을 갔다 올 건데 이번 영상은 저의 봄방학에 관한 영상입니다. 짜잔! 6월에 청년 희망 적금이 만기가 되어서 그 돈으로 이스터 브레이크에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저는 항상 모인을 통해서 송금을 하는데요. 일반 은행에서 송금하는 것보다 500만원을 보낼 때 약 10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어요. 환율 우대를 받고 그리고 유학생 수수료 할인도 받아서 훨씬 싸게 송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메시지가 와서 좀 안심이 되고요. 언제 돈이 오나 하는 사이에 진짜 빠른 시간에 와요. 저는 고객센터를 몇 번 이용한 적이 있는데 항상 답장도 빨리 오고 답이 오면 제 핸드폰으로 답장이 왔어요 라고 알려줘서 편하더라고요. 10분마다 변동되는 환율을 체크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저는 심심할 때마다 들어와서 환율을 체크하고 실망감을 얻고 나갑니다. 저의 크로아티아 경비는 200만원!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이제 가방을 챙겨야 하는데 입을 옷이 정말 없어요. 이게 보이는 게 옷이지만 입을 옷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고르고 골랐습니다. 화장품도 챙겨요. 수화물 비용이 너무 비싸서 저희는 이렇게 가방 하나만 들고 탔어요. 그렇게 해서 크로아티아를 친구들과 재미있게 잘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는 김치찌개 꼭 먹어줘야 돼요. 매운 걸 꼭 먹어줘야 돼요, 한국인은. 그래서 바로 오자마자 중국마트로 뛰어가서 재료를 사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돼지고기를 먼저 볶아줘요. 이 버섯은 중국마트에서만 팔고요. 이 버섯은 일반마트에서 팝니다. 이 두부는 중국마트에서 팔고요. 이렇게 재료를 다 넣어서 볶아줘요. 이 김치는 중국마트에서 약 10,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이 간 마늘 튜브는 진짜 희귀템이에요. 일반 마트에서 간혹 살 수 있어요. 너무 인기가 많나 봐요. 김치찌개 완성! 다음날 저는 밀린 과외를 해야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과외하고 여행하는 동안 불규칙적으로 이상한 걸 많이 먹었기 때문에 돌아와서는 좀 클린하게 먹어주려고 할게요. 그래서 포케를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저는 포케를 좋아하거든요. 저의 최애 포케는 삶은 포케인데 여기서는 포케도 맛이 없어요. 하다하다 포케도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해먹기로 했습니다. 비록 삶은 구할 수 없었지만 참치캔으로 이렇게 저렇게 만들었어요. 짠! 나름 맛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은 좀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쉬고 이제 아침부터 본격적인 일주일이죠. 일어나자마자 또 과외를 하고요. 제 아침을 준비합니다. 이 사과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조그매서 솔직히 두 개는 먹어야 배가 차서 두 개를 먹고 단백질도 계란으로 채워줄게요. 제가 한 손으로 깨기 위해서 엄청난 연습을 했었어요, 한때. 계란후라이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크램블이었고 크로아티아에서 사온 야채 MSG를 뿌려줍니다. 이러면은 완성! 과외와 과외 시간이 좀 비어가지고 그 사이에 먹어줬어요. 그리고 또 과외를 합니다. 점심에는 또 포케. 아침에 쓰던 후라이팬 그대로 쓸 거고요. 야채를 많이 넣어서 음식통을 바꿔줄게요. 그리고 야채를 더 넣어줄게요. 콘도 넣어주고 또 어제 먹었다 남은 삼초 넣어주고 마늘 후레이크도 중국마트에 샀는데 마늘 후레이크가 마늘 껍질도 튀겼는데 이거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껍질을 먹고 싶지 않아서 요즘은 저걸 안 먹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과외를 하기 전에 놀다가 아마존에서 택배가 왔어요. 무엇을 시켰냐? 더 본격적으로 포케를 먹기 위한 것을 시켰습니다. 바로 유자 간장이에요. 유즈폰즈. 그리고 요즘 피부 트러블이 많이 나서 패치도 주문했고요. 가방을 싸서 도서관으로 갑니다. 제가 이 집을 선택한 이유가 도서관이랑 가까워서거든요. 걸어서 5분이 걸려요. 날씨가 좋네요. 항상 노트북이랑 책, 다이어리, 스페인어 책, 간식, 물, 필통.
이 빵은 크로아티아에서 사왔는데 바닐라 크로아상으로 된 이렇게 생긴 건 처음 봐가지고 신기해서 사왔어요. 밀린 스페인어 공부도 하고 저번 학기 복습도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또 밥을 먹어요. 영국에 살면서 진짜 한국의 허다, 뭐 랭킹닷컴 이런 것들이 너무 그리운데요. 특히 치킨 브레스트가 치킨 닭다리나 윙보다 훨씬 훨씬은 아니고 조금 비싸요. 근데 오늘은 날씨가 조금 추워서 미역국이 땡겼는데 미역만 넣을 수 없으니 미키의 소고기를 몰래 훔칩니다. 이렇게 소고기를 살짝 넣고 미역국을 만들어줄게요. 집에서 해먹으면 양 조절에 좀 많이 실패해요. 이거는 건강하니까 하면서 이것저것 만들다 보면 어느새 쥐씨 두세 개는 만들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이 먹고 악순환입니다. 어때요? 이거 적당해 보이나요? 양이? 이거 먹고 많이 배가 불러가지고 후회했어요. 그래서 운동을 가고 싶었는데 짐에 가기가 너무 싫어서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조금 하고 다음날 아침입니다. 또 아침부터 과외를 하고 오늘은 운동을 할게요. 원래는 아침이 아니고 저녁에 갔는데 이번 주에는 아침에 가도록 노력해 보려고요. 저녁에 가면은 체력이 이미 끝나서 가기가 너무 싫어져요. 마치 어제처럼. 오자마자 샤워를 하고 간단하게 샐러드랑 삶은 계란을 먹을게요. 그리고 또 양파! 맨날 재료가 같아 보이는데 같은 거 맞아요. 그리고 남은 김치찌개를 먹고 아까 썰어둔 재료로는 저녁을 만듭니다. 도서관에 또 도시락을 갖고 갈 예정이라는 거죠. 질리지 않냐고 물어보고 싶지만 약간 질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 계란은 저의 간식! 커피까지 챙겨서 도서관으로 갑니다. 이거는 친구가 제 생일 선물로 준 건데 3월에 받아서 아직까지 먹고 있어요. 조금 조금씩 꺼내 먹느라. 무지 초콜릿 처음 먹어봤는데 안에 동결 스트로베리가 들어있더라고요. 또 중간에 배고파서 간식도 먹고 바나나도 먹고. 이거는 다혜한테 선물 받았어요. 방학에 벨기에를 다녀왔더라고요. 네, 강의실 하나를 빌려가지고 오늘 멘토하는 날이거든요. 진짜 하기 싫었어요. 멘토링은 제가 받는 건데 네, 제가 카메라가 켜져 있는 줄 알았는데 끈 상태로 계속 얘기했더라고요. 아주 무례했어요. 네, 걱정과 다르게 멘토링은 아주 잘 끝났습니다. 멘토링하고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와서 과제를 합니다. 조금 더 있고 싶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집에 돌아가요. 어차피 피곤해서 공부는 안 될 것 같으니 내일 먹을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다혜가 저녁으로 카레를 먹었기 때문에 저도 카레가 먹고 싶어져서 카레를 만들려고요. 일본 카레 양파랑 닭고기만 넣어 아주 심플합니다. 너무 지쳐서 힘들었고요. 다음날 아침이에요. 또 커피를 마시고 커피를 리필해줍니다. 저는 여기 그라인드에서 하나 시켜먹는데 정기배송을 받아요. 60개에 35,000원 정도? 운동 가기 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아침을 먹어주고요. 아침을 먹으면서 저는 책을 읽거나 경제뉴스를 보려고 노력했는데 사실 몇 번 안 해봤어요. 유튜브 보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운동을 또 해줍니다. 운동 끝! 오늘도 운동 성공! 어젯밤에 만들어 놓은 카레를 먹고 과외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일본에서 택배가 왔습니다. 진아가 보내주셨는데 아빠랑 진아가 같이 언박싱을 해볼게요. 오, 제가 원하는 거를 딱 보내줬는데 짠! 제가 이 아몬드 멸치를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이거 너무너무 진아 편지 제일 받고 싶었는데 너무 귀엽거든요, 우리 애기. 언니 생일 축하해. 너무 만나고 싶어. 빨리 일본 와줘. 우리 또 여름에 여행 가자. 아빠 지우를 사랑하는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워. 얘 예, 제가 좋아하는 멸치. 그리고 이거 뭐죠? 아, 저 맞아요. 피부 트러블 나서 이거 보내달라 했어요. 그리고 아, 또 멸치. 엥? 다시다? 이거 뭐야? 아, 이거 약간 추억의. 아, 이것도 완전 추억의. 아, 제가 좋아하는 쌀과자. 어, 아, 멘타이코 쌀과자. 그리고 이건 뭘까요? 이거 미원이네? 귀여워, 판다. 이걸 왜 보내줬지? 근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본 젤리예요. 이건 또 뭐야? 혼다시. 아, 육수 낼 때 쓰는 거거든요. 오, 다시다 또 있어. 다시 안 그래도 다 써가긴 하는데. 그 다음에 쌀과자 이브도 보내달라 했어요. 그리고 빼빼로 감사합니다. 사랑해 진아야. 아,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편지. 편지. 저의 한 가지 모듈의 과제가 누군가를 인터뷰하는 거라서 저는 저희 아빠를 인터뷰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아빠의 몰랐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아주 흥미로웠어요. 사실 다른 나라도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을까? 네, 인터뷰를 약 40분 하고 저는 새로 생긴 저의 간식과 저녁을 챙겨서 도서관으로 가기 전에 저희 학교 슈퍼마켓에 들렸어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대만 과자인데 홈런볼이랑 비슷한데 뭔가 조금 더 다른 느낌? 학교 마트에서 아시아 음식을 조금씩 팔고 있습니다. 신라면도 있어요. 이렇게 또 먹고 다음날 아침입니다. 또 커피를 마시고 아침을 먹고 오늘은 좀 바쁠 예정이에요. 점심 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점심도 간단하게 챙기고 학교를 갑니다. 방학인데 학교를 가요. 학교에서 영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은 대상자를 한해서 설명회를 해줬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랜만에 학교를 갔습니다. 정말 지루했고요. 그리고 저는 시티센터로 향합니다. 근데 크루즈 파티 때 입을 드레스를 사야 됐어가지고 이렇게 골랐는데요. 이 원피스 갖고 싶었는데 오늘 돈을 많이 쓸 예정이라 포기했어요. 네, 제가 과연 고른 드레스는 무엇인지 크루즈 여행 브이로그에 참고해주세요. 새로 나온 스타벅스 메뉴가 있어서 한번 마셔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마차 스트로베리 어쩌고인데 맛있었어요. 네, 루시 언니가 저를 초대해줘서 코스트코에 같이 갑니다. 저의 오늘 코스트코 목적은 이 김치였어요. 그래서 저는 김치를 세 통이나 샀습니다. 저녁은 타이 음식을 먹으러 왔고요. 저희 동네에서 꽤 나름 괜찮은 타이 음식점이에요. 체인점인데 2차는 그 옆에 있는 바에 왔고요. 이 바는 신기하게 풋볼을 다 보여줘요. 그래서 화면이 정말 많고 각 좌석마다도 이렇게 작은 스크린으로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서비스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다를 또 몇 시간 떨고 집에 왔어요. 언니랑 보현이가 준 선물인데요. 정말 제 마음에 너무너무 쏙 든 선물이에요. 아이고. 제가 편지를 쓸 때 실링왁스를 거의 붙이는데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음날 아침입니다. 아침에 웬일인지 운동을 가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생리통이었어요.
정말 너무 심각한 아픈 생리통을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제 할 일은 해야죠. 과외를 하고 다시 누워서 초콜릿으로 수혈을 하고 그렇게 이틀 동안 누워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요일 금요일이 끝나버렸어요. 제 황금 같은 이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쉬나 싶어서 해야 할 것만 딱 하고 진짜 그냥 쭉 쉬는 느낌으로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은 크루즈 여행 가는 날! 그러면 크루즈 브이로그를 확인해주세요. 안녕!